그리고 이 어떤 포석을 연구를 해서 약간의 이득을 보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석을 두면은 바로 인공지능으로 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 포석의 문제점들을요.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것 같아요. 모든 포석을요. 아, 지금 젖혀서 싸우네요. 이수는 이제 끊으면 빠져서 싸우겠다는 뜻인가요? 물론 이쪽 밀고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를 빠지면 일로 늘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넘어가서 백이 아주 이상하죠. 네, 이거는 백이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끊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끊으면 넘어갔을 때 예, 네. 별로거든요. 뭐 연구가 다 끝났네요. 뭐 정석을 두듯이 두고 그러시, 있는데요. 예. 이미 뭐이두 선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끝냈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 서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대국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포석은 어떤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공부도 하지만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 포석에 대해서 혼자 끙끙 이렇게 결론을 내거나 혹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결론을 내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다 찍어보면 되니까 네. 뭐 한편으로는 공부 환경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네. 그 예전에는 정말 연구회나 아니면은 실력이 강한 그 고수한테 바둑을 배워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정답을 알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유럽,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강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은 누구든 강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 그리고 있는 수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이으면은 붙여나가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쪽을 찌르는 게 조금 더, 지금 붙여나갔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잡기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네. 아, 찔러도 붙여나가나요? 아니요. 지금, 그래, 백도 여기를 두고, 네. 네. 이쪽으로 나가서 지금 귀를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쪽으로 이어서 두는 것은 귀를 선택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두 점을 이제 잡는 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그냥 두 점을 잡는 수, 그리고 빠져서 두는 수, 뭐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수는 너무 악수라서 둘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잡혀서 안 되죠. 네. 네, 지금 행마는 이수하고 이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를 두면은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면은 선수는 잡았는데 흑도 실리가 아주 짭짤하거든요. 여기를 빠져두면, 늘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흑도 여기 단수를 치고 막아서 둘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넘는 수는 있어요. 흑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신지 선수는 지금 빠져서 두고 먹는 게 나은지 그냥 먹는 게 나은지 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두텁게 그냥 두네요. 잡았네요. 네. 이 모양이 훨씬 더 두텁다 판단한 네. 겁니다. 자, 귀중한 선수를 잡았는데요.
백이 가고 싶은 곳은 어느 방향일까요? 뭐 일단은 이쪽이 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라고 하면은 이수, 또 이수가 보입니다. 근데 이쪽 이수나 이수를 두기에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먼저 이수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지키고 뭐 양쪽을 맛보기 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오면 이쪽에 갔어요. 아,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워낙 요청가요? 지금 이 수는 흙이 두면은 이 모양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쪽 모양을 견제하는 대세의 요초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돌이 있을 때 많이 가는데 네. 신재 선수는 워낙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뭐 급소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근데, 되면 흙도 우변으로 가게 되는. 네, 우변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네. 근데 인공지능 그 승률 그래프는 한 집 정도 손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수로 이쪽으로 갔어야 되나요? 근데 사실 한 집은 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인공지능 해설을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이쪽으로 간 수보다는 네. 이 수보다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아, 더 좁혀서요? 네. 그럼 흙도 여기를 오는 거는 이 수가 너무 좋아서요. 네. 흙도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때 이제 여기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이 두 칸 뛰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쪽에 오는 것보다 약간의 이제 점수가 떨어진 수긴 한데 예, 사실 미묘합니다. 흙도 네.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 정도 들어가면은 백도 여기 오거든요. 윗모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가야 될지 이쪽으로 오면 당연히 백이 이쪽 돌이 오겠죠. 이수나 이수로요. 그래서 이 침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구침에서는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능할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